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청소가 좀 덜 돼서 주변에 지저분하죠? 어제 배송한 아이, 오늘 배송한 아이 리뷰를 해볼 건데, 맨날 껍데기, 아이고, 미쳤어. 맨날 껍데기 벗기고, 괜히 다 까져있는 것만 보고 리뷰하다가, 오늘은 봉투째로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봉투채로 보여드리고, 나중에 개봉을 하는 게 뭔가 더 두근두근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까볼게요. 까본 날이라 좀 그렇다. 열어볼게요. 소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 소미녀용 덕질하시는 분들이면 아실만한 미네라고 하는 소미녀용이에요. 무독성 인형이고 빛같은 표시랑 세모난 눈썹에 약간 작은 단어같이 이런 눈에 세모 입 그리고 리본까지 있고 여기 강아지 발바닥 소미녀용 특유의 노란 머리에다가 이건 리본 왕리본인데 같이 동봉돼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당황했는데 만져보니까 다섯 개 있어. 그래서 역시 이렇게 다 매다는 거더라고요. 손덕질 몇 년을 했는데 모르면 안 되지. 귀는 아 기른다. 귀 안에 솜털 있고 머리카락은 와이어를 있어갖고 말고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연출이 가능해. 그게 장점이고 눈썹도 짧은 얼굴이 좀 되고 이렇게 핀셋이란 것, 핀셋? 아니요. 머리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S자로. 체크무늬를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미네가 왜 이렇게 몸통이 좀 길었나? 이게 뼈깅으로밖에 판매를 안 하시는 2차 재판 같은 거를 구매를 했어요. 1차 때는 제가 몰랐어갖고 놓쳤다가 뒤늦게 알고 구매해야지, 구매해야지 했다가 비싸게 프리미엄부터 파는 거 살까 하다가 다행히 새 거로 작가님이 내주셔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요 아이 도착하지 않고 제가 이 아이가 막 도착을 해서 작가님한테 저 핑크미네 같이 시켰는데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핑크미네 이거 세번 새로 나온 리뉴얼 버전이라 해야 되나? 새로 나온 버전인데 왜 안 왔을까 했는데 송장을 따로 보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착하실 거라고 그래서 봤더니 오늘 왔더라고요. 하트, 분홍에 하트, 하얀색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많이 대비가 되죠? 두 채를 샀더니 두 채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옷을 머리핏가 있는데 옷을 제가 인형으로 이렇게 주머니채로 크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방 청소하면서 보니까 인형 옷이 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주머니채로 있지 않나? 아, 고다 아, 여기 이렇게 새로 샀던 게 온다고 주시면 다음에 어제 청소하다 나온 거 여기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옷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얘네 입히고 나서 또 이제 여기 있던 옷을 입힌 애들도 따로 있거든요. 같이 리뷰를 할게요. 그리고 아이들은 옷을 뭘 입혀줄까 고민해보고 한번 제가 입혀보고 나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약간 긴 게 특징인데 뼈깅이라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총깅보다 비싸지만 프리미엄가로 안 사서 너무 좋아요. 풀미라 아주 보통 이제 안 붙어갖고 내가 만족스럽고 보니까 지난번에 제 리뷰가 100명 이상이 그래도 인형 리뷰 받았더라고요. 보통 7회? 총 조회수 7회? 네, 풀 영상은 별로 영상을 봐주신 분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인형 예뻐서 그런가? 그래서 미네도 좀 그래도 인형 제 춤에서는 여러분 톰 덕질이 진심이시군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애니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일단 욕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자기 만족으로 영상 찍는 것도 있으니까 만족스럽게 오늘도 예쁘고 귀엽게 옷은 인형을 한번 옷 인형을 왜 이렇게 말해서 너무 멀더라. 인형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쌍띠꼬리처럼 이렇게 돼있어. 엉덩이 부분. 혹시 강아지? 미티브가? 여러분 이거 머리띠가 고민하다가 입힌 건데 제가 직접 만든 의상이에요. 대박이죠? 완전 귀여워. 근데 이 옷이 보면은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긴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짧게 안 만들었나 생각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딱 앉혔을 때 치마가 엄청 퍼지거든요. 옆으로. 이걸 노리고 제가 좀 길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 인형 옷도 한번 입혀봤는데 얘는 미네, 와인 핑크 미네예요.
근데 여기 몸 안에 리본 자수가 있는 게 특징인데 얘는 분홍, 얘는 파란색이에요. 신기하고 귀엽죠? 여기 머리 장식 색깔 그대로 따라가네. 여기 파란, 여기 분홍. 체크무늬. 귀여워. 앙다무늬스. 20cm가 아니라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 약간 이 세미롱 바디 느낌인데 그래도 세미롱인 크림아트나 진짜 그 롱바디들 연근 막 이런 애들에 비해서 짧은 것 같아. 그냥 보통 인형보다 조금 더 긴 느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애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전에 소개했던 애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인형 옷을 청소하다 나왔다 했잖아요. 그것도 다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진주 모양 딱 두 개 포인트예요. 보라색 리본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귀여워.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말 수가 있어요. 전 망고보다 푼 게 더 귀여워가지고 제가 잘 못 마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웨이브 진 것처럼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기조공주님처럼. 그리고 이거 인형 침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 청소하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분홍 아이 리본이 귀엽죠? 그리고 이번에 핑크 미네, 그냥 미네, 그 다음에 뼈깅, 둘 다 뼈깅. 그리고 얘 미어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옷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있어서 입혔는데 고양이 와펜 너무 귀엽죠? 이런 거 떨어져 나갈까 봐 고민인데 천으로 돼 있어서 고급 자수라서 좀 마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 마음에 들어요. 자수가 제대로 실로 박혀있어갖고 풀릴 일이 좀 걱정이 덜하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형을 붙어있던 리본인데 그냥 갖고 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잠옷이 원래 이런 세트였어가지고 얘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더라고요. 옷 안 입었던 아이들도 옷을 입혀줬고요. 다 다른 옷들. 조금 큰 옷, 검은 바지, 다른 인형에 있던 스카프, 그리고 이 리본이 원래 여기 있던 앤데 이 아이 거를 여기 옮겨주고 이 아이는 연금이의 스카프 마스코트를 입혔고요. 여기 제가 옛날에 만든 옷인데 뒤에 보면 허접해요 완전. 그쵸? 제가 직접 만든 옷이고 보석 같은 거에 처음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느낌이라 이거 어떻게 떼서 다시 붙이거나 지우고 싶은데 일단 급한 대로 스카프를 살짝 가려줬어요. 이렇게 분홍 보석 같은 것만 보이게. 그 하늘색 바지에 이거 원래 몸통 자체가 털몸이라 원래 이런 몸이거든요. 하얀색 몸.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둬줬는데 그리고 전에 완전 초만했던 인형 옷도 라이언 10cm 인형 입혀줬는데 좀 뭐지? 헐렁헐렁해. 얘 설마 5cm 인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옷들도 잔뜩 입혀줬고 인형 침대까지도 같이 입을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래서 오늘 핑크 미네랑 미네 리뷰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고운 자태를 보고 가세요. 팍. 귀여워. 귀여워.